5,000원짜리 완전 무선 이어폰? 역시 이어폰은 돈을 줘야 하나 보다.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최근에 꿀단지 TV에서 완전 무선 이어폰을 조금 자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3만원대 샤오미 에어닷을 리뷰하고 그 다음에 2만원대 QCI T1을 리뷰하니까 더 저렴한 완전 무선 이어폰이 없느냐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단 4.1달러에 구매한 이어폰을 들고 왔습니다. 직구를 통해서 4.1달러에 구매한 제품은 이미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i7 TWS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뭐 직구의 특성상인지 조금 저렴하게 4.1달러에 하나를 구매할 수 있었고요. 총 두 개를 구매해서 8.2달러가 들어갔고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니 배송비가 5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박스 안에는 두 개의 이어폰과 설명서, 충전용 케이블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5,000원에서 2만원에 판매된 i7 TWS는 뭐 휴대용 충전용 케이스도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뭐 4.1달러는 가격 때문인지 케이스가 들어있지 않고요. 뭐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합니다. 충전 케이스가 없어서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용하면 이렇게 끼워서 그냥 USB 포트에 끼우면 바로 충전이 됩니다. 이 i7 TWS는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 화이트와 레드를 구매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저건 분명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 텐데 바로 애플의 에어팟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뭐 대륙의 차이팟이다 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뭐 사실 성능을 생각해 보면 그런 수식어조차도 아깝습니다. 애플의 에어팟이 처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이어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i7 TWS는 중국에서 뭐 농약을 더 많이 먹었는지 굉장히 더 커졌어요. 제가 한번 귀에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착용했을 때 모습은 에어팟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이게 에어팟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귀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커서 귀가 좀 작은 분들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귀가 보통 이어폰을 샀을 때 가장 기본 탑재되어 있는 이어팁이 딱 맞는 사이즈인데 이 녀석이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뭐 처음에 이 녀석을 구매할 때부터 4.1달러는 가격을 보고 성능을 전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뭐 역시나입니다. 네,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음질을 먼저 이야기하면 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기계음, 즉 잡음이죠. 잡음이 많이 섞여 나오고 뭔가 선명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어떤 저음의 표현이나 고음이 어떤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은 이 정도 가격에 이런 느낌을 어떻게 내지?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느낌을 받다가도 다시 잡음이 들어오면 에이 역시 싸구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다음 통화 품질은 뭐 당연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마이크 성능이 정말 개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 상대방이 제가 하는 말이 다 끊겨서 들리고 하우링이 심해가지고 뭐 듣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 페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페어링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는 생각보다 잘 돼요. 최초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끄고 켰을 때 얘가 자동으로 바로바로 페어링 되는 게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좌우 페어링도 오른쪽을 먼저 페어링 시켜주고 3초 이상 기다려주면 왼쪽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페어링 상태는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렇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돌아다녀 봤는데 집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벽 하나를 두고 있는 옆방에 들어가자마자 연결이 끊겼습니다. 즉 연결 거리가 무지하게 짧고 약간의 장애물만 있어도 바로 페어링이 끊긴다거나 뭐 제대로 된 성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i7 TWS를 인터넷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자. 지금도
최저가가 2만 원 조금 안 되는 친구가 2만 원 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이어폰만 파는 건 아니고 이 녀석이 들어가는 크레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이 돈을 주고 살 제품이 아닙니다. 뭐한 4.1달러 주고 그냥 케이스 없이 이어폰만 구매해서 그냥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4.1달러면 5,000원도 안 되거든요. 뭐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래, 경험하는 차원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사용할 이어폰을 찾는 것이라면 i7 TWS는 정말 아닙니다. 지금까지 짝퉁 에어팟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에어팟을 무척이나 닮은 i7 TWS를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두개 구매한 이유가 그래도 쓸만하면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이벤트 상품으로 쓰려고 하나를 더 주문했는데 아, 과연 이걸 구독자분들에게 드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짝퉁 에어팟 i7 TWS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